타임즈. 네, 픽업 셀렉터의 꼭지 없는 시리즈 시작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꼭지 없는 시리즈라는 건 비싸다는 얘기죠. 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점입 가격을 해볼 건데요. 깁슨 커스텀샵 CS356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594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20% 할인입니다. 권소 743, 할인가 594.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ES355 리이슈 모델, 네. 요거 1959 ES355 모델인데 요게 이제 20% 할인가가 695만원, 700이죠. 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1959, 요것도 749. 좋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5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 769 해서 네 대를 합치면은 할인가 기준으로 이미 한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거의 3,000 가까이 되는 거죠. 정가로 치면 3,000이 넘고요. 네. 뭐 일단 정가가 9,650이에요. 아니 9,650이면 965. 아, 깜짝이야. 네. 965. 그러니까 두 개만 합쳐도 이미 2,000이고, 2,000에 2,800에 3,000, 3,500 정도 됩니다. 네. 합치면. 미쳤네. 예, 괜찮네. 이걸 스쿼드로 돌려보는 게 좀 네, 너무 약간 지금 하고 싶어요. 예. 네. 빨리 막 조리돌림 하고 싶어. 네. 네, 스쿼드로... WTF 시리즈라고도 네, 합니다. WTF 시리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356을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355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진짜 많잖아요. 네, 뭐 336, 3, 3, 6도 뭐, 있고 뭐 345도 있고요. 네, 345도 있고 339에 뭐 3 뭐 어쩌고 뭐 356 말고 33 그래 뭐 하여튼 뭐야?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희도 그거에 대한 모든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335는 크고 네. 339는 작았다. 이 정도면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디테일하게 많은 데다가 예.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어떤 표가 없습니다. 없던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구글링을 하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좀 서칭을 해본 결과 이게 해외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일단 써놔. 335, 339, 뭐 356, 뭐 336 이렇게 써놓고 나서 도대체 뭐가 차이냐? 왓더 WTF 네, 이렇게 다 욕을 하면서 이씨 하면서 이제 그거를 도대체 뭐야 네,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찾아본 결과 이제 뭐 이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좀 제가 이제 봤을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3 어쩌고 5는 335처럼 오리지널 네. 바디 사이즈고 3 어쩌고 5 네, 3 어쩌고 5 그게 335가 될 수도 있고 355가 될 수도 있고 345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저희가 하는 3 어쩌고 6은 리틀 버전이다. 예. 네. 그리고 뭐 카브드 뭐 메이플탑에 카브드 마호가니 백이 들어가 있다. 근데 예.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모든 기타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3 어쩌고 9는 뉴어 버전의 리틀 버전이다. 아, 그러니까 뉴어 리틀 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나온 조그만 버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이제 335가 있고 뭐 345가 있고 355가 있잖아요.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335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귤러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는 약간 뭐 크레이지 버전, 뭐 5는 LP 커스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놨는데 이 얘기는 제가 뭐 확실히 뭐 어떤 모르겠네. 느낌인지 모르겠고 이 차이도 되게 재밌어요. 이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차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336이나 356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는 이 356도 네.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축구판이 있고 그리고 센터 블럭을 얹고 탑을 올린 그게 아니고 애초에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 마호가니 덩어리를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솔리드 블록 마호가니를 이제 판해 가지고 이 센터 블록까지 어퍼로어랑 센터 블록까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터 블록이 따로 블록을 한 게 아니고 블록 형태가 되도록 그것까지 그냥 네, 남기고 파낸 거죠. 방을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체인보드 바디에 가깝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에다가 탑을 얹은 거예요. 메이플 탑을 네. 얹은 그런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이지만 339나 이런 모델들은 그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만들죠. 네, 그 메포메를 사용하잖아요. 네.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네. 사용해 갖고 일단 합판을 사용하고 얘처럼 솔리드가 아니고 예. 그 합판에다가 이제 센터 블록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차이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완전히 정리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출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도 뭐 테일러나 아이바네즈나 예. 우리 능력자 애청자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그 미진했던 정보를 네. 많이 보충하고 보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56인데요. 할인가 기준 594만원. 600만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자, Made in USA, 전장 101cm, 무게는 3.15kg, 두께는 40에 조감 45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8mm, 탑은 휘게드 메이플 탑,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이고요. 그로버 골드 플레이티드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 너비, 너트 재질은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그죠? CORIAN, 네, 네. 뭔지 아시죠? 그 인조 대리서 네. 코리안이에요.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은 지판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깁슨 57 클래식 컴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ABR 원 브릿지, 투피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뭐 금장에 뭐 화려한 목재, 일단 비싸 보이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싼 값을 과연 할지. 펜더 앰프고요. 이거 아 이거 꼭지 없으면 무서워. 기타 잘났죠? 네. 아, 좀, 좀 자기 잘생겼다고 좀 이렇게 나대는 스타일이에요. 잘생겼다고. 네. 마샬한테도 잘 어울려. 절절 흐르는 게 네. 좋네요. 네. 듀얼리스트입니다. 팬더 앰프고요. 그래도 깔끔한 예, 유기농 버터 같은 예, 그런 유기농 느낌. 버터 같아. 야, 드레드락 좋네요. 아, 좋다. 좋네요 기름 소리. 야 기름 소리래. 기름 소리. 말을 끝나서 황당했네. 기름 소리가 진짜 어떻게 코러스도 잘 먹겠죠? 아 기름층이 있으니까 오히려 코러스가 잘 못 뚫고 들어가네. 잘났다. 아, 좋겠다 아주. 잘나서. 마샬 개인인데.
워싱턴에서는 어 그렇구나 했는데 개인 들어가자마자 와 여기는 열기 치고 정 치고 네. 막 계속 놀라운 사운드 연속입니다.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한 기름 맛. 기름이 막 그 레스폴처럼 막 줄줄 흐르는 건 아닌데 근데 분명히 기름진 그런 사운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엄청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되게 균형 잡힌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되게 막 입안에 풍미가 많이 남는데 네. 근데 질리는 맛이 아니고 네.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맛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주 들어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듀얼리스트 멤버. 아이 신난다. 아이 기타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 신나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예, 가자.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자, 괜히 놀았네요. 아, 좋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아, 티익스프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티익스프레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유기농 버터 이렇게 네, 유기농 버터. 네. 왜 티익스프레스라 그러죠? 네. 티익스프레스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데가 많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신나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 티익스프레스 타면 이제 또 황천길 경험하시죠. 네. 황천길 에디션. 좋습니다. 아, 사운드 클린톤 때는 저는 막 그냥 뭐 무난하네 이랬는데 개인톤 듣고 확 뭔가 매력이 좀 빠졌습니다. 594만원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따란. 오, 선생님, 오, 좀 꽤 세게 나왔네요. 사운드 35 나왔습니다. 오. 오, 상당히 높아요. 만점에서 5점 빠진 사운드 35, 가성비 13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성은 15, 디자인은 16, 그래서 총점은 79점. 두루루루. 상당히 높습니다. 80 넘을 뻔했어요. 네. 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나왔습니다. 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짜잔. 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70점대 중반을 넘어가는 점수. 어쨌든 가성비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저랑 합쳐갖고 총 한 7점에 9점 까먹었으니까 16점을 여기서 까먹고 가는데. 아, 까먹고 가니까. 네, 네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80 넘기는 글렀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일단 가성비를 네. 많이 까먹은 게 좀 약간 아무래도 좀 뼈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운드 점수가 35점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진짜 평균이 높게 34네요. 사운드 네, 점수가. 사운드 점수 평균이 34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영역대가 되면은 가격이 이쯤 되면은 뭐가 더 좋냐 아니냐의 느낌보다는 네. 뭐가 더 이제 뭐 내 취향에 맞느냐 뭐 그런 느낌의 서로 다름의 영역이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운드 점수가 저희가 편차가 좀 나는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막 선생님은 막 30 뭐 막 7, 8을 줬는데 막 제가 막 31, 2를 준다든가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영역은 아무래도 주관이 더 들어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95만 원 할인해서 700 ES355 리이슈입니다. 1959 ES355 리이슈. 과연 저 친구는 이제 저 친구 이제 바디 사이즈가 큰 바디죠? 네. 그리고 금장 바디 맞죠 지금? 네, 금장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랑 과연 어떤 점수 차이가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네. 점입가격 시리즈의 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